네, 시간이 갈수록 주위를 지키는 모습들이 많이 퇴색해 갑니다. 뭐 오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볼일을 보다가 오후 예배를 참석한다든가, 또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를 다른 일을 본다든가, 그것이 뭐 계모임이든 뭐 등산 모임이든 뭐 또는 제사 문제든 여행 문제든 우리가 주위를 대하는 신앙이 참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.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데,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안식일이, 주일이 본인들 스스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주일의 주인을 나로 삼고서, 나 스스로를 삼고서 살아간다면,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. 참으로 못되고 못된 성도일 수 있겠죠.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주의를 제대로 지키십니까?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거고,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주인의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. 스스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.